전 세계적으로 내로라하는 저명한 의사들도 감히 시도해보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땅, 카메룬을 구하는 일이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의 일반 가정집에서조차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 흔한 응급의약품이나 의료기기마저도 없는 카메룬의 상황에 모두가 침묵한 표정으로 고개만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포기하고 있었던 그때, 한 한국인 의사만은 다른 의사들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한국인은 열정과 의지 하나만으로 구급함을 들고는 아프리카의 카메룬까지 찾아갔는데요. 그렇게 14일의 시간이 지난 후 카메룬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미쳤다며 어떻게 호롤단신으로 그 땅에 찾아가냐며 말렸던 그 한국인 의사가 카메룬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듣고도 믿지 못할 소식에 전 세계 수많은 의사들의 눈이 휘둥그레해졌는데요. 도대체 죽음의 땅 카메룬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죽음의 땅 카메룬에 한 줄기 희망을 가져온 위인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바로 한국의 정중식 의사였는데요. 그 유명한 해외 의료팀들마저도 불가능할 거라 예측했던 일을 한국인 정중식 의사만이 혼자 힘으로 기적과 같은 일을 일궈냈습니다. 카메룬에는 그 흔한 의료기기 하나 없었습니다. 소독약으로 치료될 병조차 점점 악화되며 작은 상처 하나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일쑤였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약국으로 달려가 온갖 치료기기를 사온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그렇게 의료기기만을 손에 쥔 채 안타깝게 죽어간 생명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의료난 사태에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할 때 한국인 정중식 의사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구급함 하나만을 들고 카메룬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생각 하나만으로 몸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실패할 것이라는 만류에도 카메룬으로 향한 그는 역사상 전례 없던 업적을 세운 희대의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의료 볼모지 카메룬에 진정한 의미의 응급의료기관을 개원해버린 것입니다. 소독약 하나도 없던 그 볼모지에 의료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그의 노력이 얼마나 들었을지 감히 상상도 못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한 나라의 국립응급센터를 개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던 일로 말 그대로 기적을 일으킨 정중식 의사였습니다. 그는 카메룬에 달려간 후 2주간 상상보다 더한 끔찍한 상황에 몸서리쳤다는데요. 그는 카메룬의 상황은 심각했었습니다.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약과 주사기, 의료진이 착용하는 장갑에 심지어 의무기록지 종이까지 모두 환자가 약국에서 구매해와서 의료진에게 전해줘야만 치료가 시작됐었죠. 예를 들어 머리에 다량의 출혈을 하는 환자가 혼자 병원에 오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구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상처에도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일을 목격한 것이 바로 응급센터를 개원하게 된 동기라고 밝혔는데요. 정중식 의사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 끝에 5년여 만에 드디어 야운데 응급센터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카메룬에 있어서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야운데 응급센터는 응급병상 41개와 중환자실 병상 9개를 갖춘 카메룬 최초의 현대식 응급센터가 되었는데요. 그 일 이후로 카메룬의 사람들은 한국에서와 같은 퀄리티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전과 비교도 되지 않는 우수한 의료 수준에 아픔으로 호소하는 일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정중식 의사는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냐는 한 인터뷰에 한시라도 빨리 응급센터를 차리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들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서 10살 아이가 우물물을 깃다 빠졌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아이는 의식이 없었고 열흘 전 개원한 우리 야운데 응급센터만이 가까스로 아이를 받아줄 수 있었죠. 바로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겨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며 진찰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개원했으면 그 아이의 생명이 위험했을 뻔한 것을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 행복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카메룬으로 가기 전 그는 서울시 보람의 공원의 조교수로 일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는 한국에는 이미 훌륭한 의료진들이 많잖아요. 저는 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 아프리카로 떠났었어요. 라고 말했고 이어서 카메룬의 병원을 개업한 뒤에는 한국과 카메룬 정부가 저에게 병원장을 맡기려 했었습니다.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그 마음이 기뻐 처음에는 병원장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었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변했었어요. 저는 언제라도 저를 필요로 하는 나라로 다시 떠날 겁니다. 더 많은 생명과 가난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하니까요. 그래서 언젠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 현지어도 서툰 외국인보다 현지인이 책임자가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병원장은 다른 분께 부탁했어요. 대신 저는 부원장을 맡아 각종 행정 업무와 진료 조언, 현지 의료인 교육과 연구 지도 등을 수행했었죠. 라고 그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제15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었는데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현재 성남시 의료원의 중환자병동에서 코로나 중증환자들과 일반 중환자 진료를 전담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중식 의사는 오늘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려고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